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검단 신도시 제일 풍경채 검단 1 아파트 영상입니다. 위치는 인천 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 신도시 AA15블럭이 있고요. 여기는 지하 3층에 지상 최고 25층까지 올라가고 총 15개동에 1425세대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52대고요. 용적률은 196%, 건폐율은 12%입니다. 평형은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이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고요. 43평형이 A타입이 있습니다. 입주는 2024년 11월 예정이고 시공은 제일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지도를 보면서 아파트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풍경채 검단 1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사업지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풍경채 검단 1 사업지고요. 인천 지하철 1호선 지금 현재 운행되는 데가 요 계양역까지 운행이 되는데 이 계양역에서 지금 연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 공사를 이 라인으로 이렇게 연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 101역은 이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2역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역은 이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102역 인근이죠. 102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에서는 상당히 가깝게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이쪽 이제 그 101역 이쪽이 출구가 되겠죠. 출구가 되면 뭐 제일 가까운 쪽은 약 2분 거리, 약간 먼 곳은 한 7분 거리, 예, 그 정도 되는 완전 역세권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쪽이 이제 그 역세권 상업지역이 되겠죠. 여기가 역세권 상업지역이고 바로 이제 상업지역 옆에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그런 곳이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그 지금 입주한 곳은 기존에 입주한 곳은 이쪽 라인들이 되겠습니다. 이쪽 라인은 기존에 지금 입주를 한 곳이고요. 여기는 아직 입주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학교를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학교들은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 학교가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는 이제 이쪽에 창신초등학교가 이쪽에 창신초등학교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이쪽으로 원당 중학교, 원당 고등학교, 뭐 한별 초등학교, 그 다음에 검단 2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고요. 인천 이음 중학교, 이음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 이쪽에 지금 학교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죠. 이쪽에가 지금 이쪽에가 지금 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예정된 학교 부지가 있고요. 학교도 곧 착공을 하게 되겠죠. 이쪽에 이제 대단지 이렇게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면 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쪽에 학교가 곧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현장을 보면서 한번 공사하는 그 현장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널은 지금 기존에 있는 101역 쪽에 입주한 검단 신도시 1차로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 쪽에서 102역 쪽으로 넘어가는 터널입니다. 그 터널을 통과를 하면
지금 이제 102역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도로 하부에서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내년 말이면은 이제 그 개통이 지금 예정은 그렇게 돼 있죠. 예정은 그렇게 돼서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것이 지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지금은 뭐 허허 벌판으로 보이지만 이곳이 이제 102역 바로 앞쪽이 102역 상업지역이 들어올 그런 땅입니다. 상업지역과 공원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그 땅이고요.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것이 제일 풍경채 검단 1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직진으로 계속 가면은 103역 쪽이 되는 곳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허허 벌판으로 보이는데 이곳이 이제 그 지금 기초적인 케이블 공사 뭐 그런 하수구 상하수도 공사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을 지금 갖다 놓고 케이블 갖다 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이 이제 완료가 되면 여기도 상업시설물들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오겠죠. 그 시설물 바로 옆에 이제 제일 풍경채 검단 1 아파트가 바로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그 역세권 아파트로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여기는 그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 신도시 AA15블록에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5층까지 올라가고 총 15개 동으로 1425세대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52대고요. 용적률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196%, 건폐율도 12%로 굉장히 여유 있는 쾌적한 그러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평형은 33평형이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고요. 43평형은 A타입이 있습니다. 시공은 제일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입주는 2024년도 11월이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는 그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단지로서 2024년도 11월 30일 그러니까 입주 때 되면은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되겠네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층수가 몇 층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15층에서 조금 올라온 것은 한 10층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앞쪽에 있는 그 공터가 상업지역이 들어올 그런 공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면 엄청나겠죠.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여기 이제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면 상가들이 들어오면 이곳이 굉장히 그 번화한 그러한 도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쪽에 있는 곳이 이제 사거리가 되겠고요. 저 앞쪽에 육교 있는 곳이 이제 그 103역 쪽으로 가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은 기존에 이제 지금 작은 마을로서 여기에는 뭐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작은 그 저층 아파트 뭐 단독주택 기존에 이제 그런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뭐 이런 세대들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우측으로 가면 지금 우측으로 가면 제일 풍경채 나오고 그 앞쪽이 제일 풍경채 1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2역을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맞은편에가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아파트가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풍경채 검단 2 아파트가 있고 검단 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3층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단 안단태 아파트가 지금 계속 건립 중에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거리가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으로서 앞으로 굉장히 그 각광받는 그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입주할 때쯤 되면 여기 상업 시설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전매 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역에서 뭐 2분 거리, 먼 곳도 한 7분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풍경채 검단 1 아파트 101동이 보이고 있고요. 102동도 보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한 15층에서 20층 그 정도 올라간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저 멀리 이제 그 터널 넘어가면은 기존에 입주한 검단 1차로 입주한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 터널 위쪽은 이제 그 마지막 간 산인데 그쪽이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원길로도 산책도 가능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풍경채 1차 아파트가 굉장히 그 위치가 좋고 선호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아파트가 돼서 입주할 때쯤 되면 프리미엄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풍경채 지금 101동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우측은 102동이고 좌측은 114동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여기가 총 15개 동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곳에서 이제 그 지하철 역까지는 뭐 빠른 걸음으로 가면 2분이면은 도달하고 먼 곳도 뭐 7, 8분이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곳을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굽은 꿈을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귀한 그러한 아파트 분양 받으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 지역 뭐 이런 곳에 계속 제가 수시로 와가지고 아파트 올라가는 그 상태를 계속 영상으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단 신도시 102역 인근에 있는 제일 풍경채 1차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